만약 소행성이 갑작스럽게 지구와 충돌하게 된다면 이라고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이즈가 큰 소행성의 경우라면 아마 지구가 멸망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을 보내실 건가요? 지구와 소행성이 충돌하는 일은 정말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법, 그 바늘구멍 같은 확률을 우리 지구가 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움직임에서 발사된 탐사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오시리스 렉스, 곧 지구에 귀환하게 될 우주 탐사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행성 탐사선인 오시리스 렉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하여 기원, 스펙트럼 해석, 자원 식별, 안전, 표도 탐색기, 오시리스 렉스, Origins, Spectral Interpretation, Resource Identification, Security, Regolith Explorer는 나사가 주도한 우주 탐사선 중 하나로 소행성을 탐사하고 그 표면을 채집해 지구로 가져오는 목적을 지니고 발사되었습니다. 이런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의 주요 임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행성의 기원과 스펙트럼을 해석하고 자원을 식별하며 토양의 표면에 위치하는 H인 표토와 소행성의 안정성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미국의 케이프 카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인 2016년 9월 8일에 발사되었고 탐사선의 무게는 1529kg이며 태양전지를 통해 전력이 공급됩니다. 당초 계획된 임무기간은 약 7년이며 투자된 비용은 약 8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568억 원 정도의 비용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발사체 비용인 1억 8350만 달러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2006년 1월 20일에 발사되었던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소와 2011년 8월 5일에 발사되었던 목성 탐사선 주노호 이후로 뉴 프론티어 계획을 이어가고 있는 세 번째 탐사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최종 목적지인 C형 소행성 101955 베누에서 소행성의 샘플을 수집한 후 분석하기 위해 2023년 지구로 다시 귀환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태양계의 수많은 소행성 중에서 왜 하필 소행성 베누일까요? 왜 이 소행성이어만 했던 걸까요? 나사가 오시리스 렉스의 최종 목적지로 베누를 선택한 데에는 첫 번째로 다른 소행성들에 비해 탐사하기가 수월하다고 합니다. 베누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벨트에 속한 무수히 많은 소행성들 중에서도 지구와 비교적 가까운 축에 들며 크기도 적당하여 자전속도 역시 빠르지 않아서 탐사하기에 딱 적절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나사에 의하면 이렇게 괜찮은 조건의 소행성들은 지구로부터 가까운 곳으로 후보 리스트를 나열했을 때의 약 7천여 개 정도 중에서도 오직 5개밖에 없으며 직경이 200m보다 작은 소행성들은 자전속도가 너무 빨라 탐사하기에 제약이 많지만 소행성 베누의 직경은 약 492m로 적당하며 4.3시간의 주기로 자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베누는 나이가 어마어마한데 무려 태양계가 형성된 초기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베누 내부에 포함된 일부 무기물질을 보면 어쩌면 태양계 자체의 역사보다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베누의 별명이 태양계 초기의 비밀을 간직한 타임캡슐인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베누가 태양계 진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실마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누를 탐사하는 이유에는 이런 과학적인 목적 말고도 다른 중요한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바로 지구와의 충돌 가능성 때문인데요. 베누는 지금까지 발견된 지구 근접 천체들 중에서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행성이며 지구로부터 약 110년 뒤인 2135년에는 지구의 위성인 달보다도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그리고 약 150년과 170년 뒤인 각각 2175년과 2195년에는 아마 2135년보다도 더 지구에 가까워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베누가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학계의 추정에 따르면 충돌할 확률은 약 2700분의 1이며 이것은 굉장히 낮은 확률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이를 위한 대비는 가히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대가 오시리스렉스를 이용해 수집한 자료를 통해 후손 세대들이 빈후의 충돌 위험을 어떻게 대비하고 피할 수 있을지 미리 사전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빈후의 표본과 자료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태양계 초기의 행성이 탄생했을 때와 생명의 뼈대이자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유기화물의 출처 및 정보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의미와 목적을 담고 있는 오시리스렉스는 과연 지금까지 어떤 탐사 일정들을 무사히 끝마쳤고 또 어떤 임무들을 앞두고 있을까요? 발사 때부터 시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시리스렉스는 2016년 9월 8일 협정 세계시인 UTC 기준으로 23시 05분에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후 약 1년이 지난 2017년 9월 22일에는 지구를 근접 통과하여 지나갔고 이로부터 또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2008년 12월에는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소행성 101955 베누 근처 궤도에 도착했습니다. 1년 뒤인 2019년에는 소행성에 직접 착륙하여 표본을 채취할 예정이었는데 이때 착륙할 곳을 선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선 착륙 후보지로는 총 4군데이었는데 이 후보지들의 이름은 새 이름을 따서 각각 나이팅게일과 킹피셔, 오스피리 그리고 샌드파이퍼로 지어졌으며 오시리스렉스가 처음으로 관측한 후보지는 바로 샌드파이퍼였습니다. 샌드파이퍼는 다른 후보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형이 평탄해서 그만큼 탐사선이 쉽게 착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의외의 복병으로 암석이 많은 바람에 이곳에서는 샘플 채취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후보지인 오스프리는 스펙트럼 분석 결과 탄소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조성된 곳이었고 분화구 가운데 있는 암흑 물질 때문에 과학적으로 탐사할 값진 것들이 많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측된 고해상도 이미지를 분석해본 결과 샘플로 채취할 물질들이 사방에 너무 흩어져 있어서 이 역시 채집의 큰 난관으로 자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후보지인 킹피셔의 내부에는 소행성 탄생했을 초기의 물질들이 존재할 확률이 큰데 바로 킹피셔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작은 분화구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보면 분화구 안에는 많은 암석이 포함되어 있고 근처의 다른 분화구에는 많은 미세입자가 포함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후보지인 나이팅게일에는 미세입자들이 다량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곳은 표본 수집에 성공할 확률이 큰 대신 일조량이 너무 적은 바람에 탐사기가 불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분화구 동쪽 부근을 보면 무려 건물 크기와 맞먹는 규모의 바위가 있어서 탐사 과정 중 충돌할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어찌되었든 결국 최종 후보지로는 나이팅게일로 결정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가장 큰 난관은 우측 하단의 커다란 암석이었는데 그것의 이름은 마운트 둠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탐사선이 이륙할 때 그것과 충돌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샘플 채취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훨씬 커서 최종 선정된 것으로 분석되며 예비 후보지로는 오스프리가 선정되었습니다. 탐사선은 베누 상공 19km로 접근해 순회하면서 본격적인 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원격 탐사를 진행했는데요. 가시광 적외선 분광계와 열 방출 분광계를 이용해 탐사를 진행한 결과 뜻밖의 놀라운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진흙을 분석하던 도중 발견되었고 베누 궤도에 안착한 후 첫 성과였으며 연구진들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모두 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나사는 소행성 베누에서 산소와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수산기로 알려진 분자를 관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관측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누가 처음 형성되고 난 이후에 물과 접촉한 때가 있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폭이 500m도 안 되는 베누는 액체 상태로 흐르는 물을 지니기에는 소행성의 크기가 너무나도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사는 예전에 베누가 과거의 큰 소행성에서 분리되어 떨어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자신보다 크기가 훨씬 큰 모행성과 붙어 있었을 때 묻었던 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구진은 이러한 물 발견이 태양계 탄생 초기 주변 환경에 관한 연구에 커다란 단서가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 탐사로 물을 발견한 이후
오시리스렉스는 2020년 10월에 성공적으로 착륙해서 거의 반년가량 토양의 샘플을 채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약 5개월 전인 2021년 5월 10일 드디어 베누의 표본을 가지고 지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년 반 후인 2023년 9월 24일에 오시리스렉스가 샘플을 담은 캡슐을 분리해 따로 지구에 떨어뜨리고 새 목표지인 지구 근접 소행성 아포피스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된 캡슐은 낙하산을 통해 미국 유타주 서부 사막에 안착할 계획이고 캡슐 내 수집물 중 4분의 1만 연구에 활용될 계획이며 나머지 4분의 3은 우리의 후손인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과학자들의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이 보관될 예정입니다. 오시리스렉스가 성공적으로 지구에 돌아오게 된다면 소행성 이토카와 류규의 샘플을 채집했던 일본의 탐사선 하야부사 1과 하야부사 2 이후 나사는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소행성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했다는 역사를 얻게 됩니다. 또한 나사는 오시리스렉스가 베누의 궤도와 표면에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직접 탐사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베누의 공전 궤도를 지금의 수준보다 무려 60배나 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시리스렉스는 모든 임무를 다 수행한 뒤에도 연료가 충분히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후속 임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나사는 탐사선의 연료를 최대한 절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속 임무로는 대한민국이 2029년에 개시하게 될 첫 소행성 탐사의 목적지로 세운 지구 근접 소행성 아포피스가 오시리스렉스의 추후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2023년 9월 24일 오시리스렉스의 무사 지구 귀환을 기원하며 지구를 타격할지도 모르는 소행성의 탐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소행성 베누. 경각심과 복습 차원에서 소행성 베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누의 모양은 마름모꼬리고 평균 지름 492m의 크기로 소행성 중에서는 중간 크기 정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보다도 크고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량은 약 1억 4천만 톤 정도이고 아폴로 소행성군에 속하는 탄소 소행성입니다. 베누는 1999년 9월 11일 링컨 근지구 소행성 연구소에 의해 리니어 프로젝트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베누는 평균 초속 28km의 속도로 1.195년, 즉 436.65일마다 한 바퀴씩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소행성의 자전 주기는 4.3시간이고 평균 온도는 섭씨 영하 14도 정도입니다. 베누는 소행성 1950DA와 함께 태양계에서 가장 위험한 소행성으로 간주되며 1950DA는 2032년 3월 2일 지구로부터 0.075723AU 즉 1,134,2,382.78km까지 접근할 것이고 2187년 3월 8일에는 지구로부터 0.035249AU 즉 526만 9,570.176km까지 지구에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름이 약 500m에 달하는 베누가 만약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지름 10km에 달하는 충돌구가 생기고 사방 1000km 이내 지역 전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베누는 6년에 한 번씩 지구 곁을 스쳐 지나가며 2100년에서 2135년 사이에 지구 충돌 확률은 2700분의 1입니다.